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 불공정하다, 목소리 높아. 허경영 후보는 4차례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초청 대선 후보자 TV토론에 너무 늦은 심야에 방송. 편성 시간도 짧아. 대선 후보 TV토론 방식을 두고 후보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 후보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단 한 차례 실시되는 기초청 대선 후보자 TV토론회가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1박 2일에 걸쳐 진행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군소 후보 TV토론에 대한 불만은 이달 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의 사자 후보 첫 TV토론이 진행될 때부터 제기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사자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4차례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특히 22일 토론회는 선관위가 주관했지만 유권자가 시청을 하기 힘든 자정 시간에 걸쳐 10명이 단 한 차례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공정성 시비를 따지고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 선거공보 등 다른 기준은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유독 TV토론만 다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불참했다. 이들은 10명의 군소 후보 중 나름 대중 인지도가 있는 주자들이다. 토론회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10명 후보가 2시간을 나눠 공약만 발표하는 정견 발표 형식으로 실제 토론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군소 후보가 많은 만큼 5명씩 2차례 TV토론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선관위 차원에서 공정성을 위해 보다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진 후보는 선관위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자 대선 후보에게만 방송 황금 시간대에 3차례 TV토론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동일한 기탁금을 내는 만큼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군소 후보에게도 충분한 TV토론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아이토론회를 포기하고 충북 유세를 선택했다. 김 후보 측은 10명이 10분 동안 하는 정견 발표보다 충북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결정 배경을 밝혔다. 허경영 후보는 밤 1시에 하는 TV토론이 세상 어디에 있냐며 현장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누가 1시에 토론하라고 해서 당신들이 지침 시간도 몰라? 근로자법이 어떻게 돼 있어? 근로자들 밤 1시에 근무하나? 여야 오늘날 밤 1시에 했나? 인권을 무시하고 다오까지 사망 내서 우리도 사망 내서 근데 뭐야 이게? 남 잠도 못 자게. 우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